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프라이드 나이 펑키 vs 아고티. 자, 오늘의 해볼 모드 vs 아고티인데, 와, 이거 한 며칠 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모드거든요. 근데 이거 퀄이 미쳤습니다. 거의 뭐 이것도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낸 수준이에요. 이거 봐요. 약간 오락실 리듬 게임이 생각나는 그런 배경이거든요. 자, 스토리 모드로 들어가면 vs 아고티인데, 보통 하드 모니터까지 있잖아요. 근데 이 하드 모드를 넘어선 엑스퍼트 전문가를 넘어선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인세인. 제가 또 잠깐 플레이를 해봤었는데, 야, 이거 난이도 정신 나간 수준입니다. 인세인. 미친 난이도. 말 그대로 진짜 크레이지 난이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아고티 만나러 가봅시다. Let's go. 이거 완전 새롭구만. 삐부? 이 여기 어디야? 어, 환영한다. 너네들 여기 어떻게 떨어졌나? 야, 봐봐, 비스킷 삐부 비스킷 봐. 어, 난 너처럼 조그만 애가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게 참 놀랐구만. 우리는커녕 말이야. 이, 나 성인이라고, 꼬맹이 아니야. 오, 마이크 소환. 가보자. 매첸 난이도에 노래. 아,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인데 이거? 말 그대로 미친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? 나 이게 연속으로 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? 그래도 첫 곡이라 그런지 아주 좀 무난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가 아니네요. 예.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사르멘테 이후로 가장 고퀄리티 모드가 아니지 않을까 싶거든요. 아, 저번에 6버튼에 좀 한번 코덱이 당했더니 그래도 4버튼이니까 이게 해자롭게 보여. 약간 6버튼으로 단련된 실력이랄까요? 아, 못 깨긴 했지만. 잠깐만, 이게 맞냐, 난이도가? 아, 이거 옛날에 루브 같은 난이도였으면은 루브 같은 것도 못 깼었잖아요. 내가 진짜 실력이 많이 늘긴 했나봐. 뿌뿌뿌뿌이. 아, 뭐야? B랭크? 좀 에반데? 아, 좀 더 집중해서 가봅시다. 어, 나쁘지 않구만 그래. 뭐 첫 번째 노래? 그럭저럭 버텼구만 그래. 고런고런 삐뽀뽀. 오케이, 내가 뭐 한 가지 말해줄 건데, 너는 나의 스페셜 감옥에 갇혀있어. 아이러니하기도 말이야, 여기서 너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레베트 밖에 없어. 야, 근데 여기가 뭔가 느낌이 이 세계가 종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자, 두 번째 노래 패러사이트 기생충. 어? 뭐야, 내가 뭐 여기 기생하고 있다는 거야? 참, 근데 여체는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세계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저 평온한 표정 보세요. 역시 여친도 악마라 그런가? 뭐 웬만한 일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. 저게 악마 평균인가? 와, 근데 이거 이 모드는 판정이 조금 좋아서 그런가 난이도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? 못할 정도는 아니야, 근데. 나중에 이제 한점 빡센 모드 나오면은
내가 못 깨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. 오케이, 합주 파트다. 와! 방금 따발총 뭐야? 미스가 100개가 넘어가서 큰일 났다 진짜. 자, 그래도 어쨌든 뭐 두 번째 곡도 어쩌지 넘겼습니다. 랭크 몇이야? 오! 헐. 뭐죠 이제? 이 세계 종말인가요? 오! 여친 떨어져요! 이 나쁜 자식. 너 지금 나 농락하려고 여기 왔어?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깥을 본 적은 없지만 넌 용서할 수 없듯. 너희 둘은 내 새로운 장난감 대체물이 돼줘야겠어. 야, 잠깐만, 화면이 흔들린다. 아, 아고티야. 본 실력을 발휘한 아고티의 실력 봅시다. 아! 야, 이거 아닌데? 와, 야, 이거 뭐냐, 이거? 거의 4버튼으로 낼 수 있는 최대 난이도지 않을까 싶었거든요, 이게? 야! 진짜 위티 4배. 미스 100개 넘어갔어요 이제 벌써. 야, 근데 이거 판정 확인하다 워낙 어려워서 그런지. 어, 저거는 사람 손가락으로 못 누르는 속도야 이거. 아! 깬 거야? 오 마이 갓.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난이도였습니다.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뒤 남친과 여친은 집으로 돌아왔고, 하지만 아고티는 그의 오랜 친구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. 어이, 솔. 어? 친구가 뭐네요? 솔라자르? 어, 아고티, 너 어디 있었어? 아, 그게 말이야, 어딘가에 좀 있었어. 어,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? 어이, 아고티, 난 너의 매니저라고. 아, 원래 좀 연예인? 원래 래퍼였나 본데요. 어, 유명한 래퍼였나 봐. 매니저까지 있을 정도면. 너 뭐 문제 있어? 나는 공허의 세계에 있었어. 아, 이게 아고티 스스로 만든 세계에 자기 스스로 갇힌 거였었군요, 이게. 응? 공허? 어떻게? 더블D라는 노인과 마미 밀커라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날 지우려고 했어. 나쁜 자식들. 나중에 스토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파란 머리 녀석과 레페르트를 통해 바깥으로 나오게 됐지. 이상하지? 그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도 있었니? 어, 그런 것 같은데. 잠깐만, 저기 악마 따님이 거기 있었다고? 그들을 빨리 찾아야 돼. 왜? 왜?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던데. 오케이, 그러면 오늘은 좀 쉬었다가 다음에 찾자고. 어, 근처에 호텔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자자고. 5성급 호텔이야. 잠깐만, 역시 세계관 최강자들이라 그런지 가는 곳마다 아주 뭐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뭐 나중에 이후의 얘기가 또 따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기도 해요. 어우, 야, 이거 상당히 재밌는 완전 해코컬 모드였습니다. 오케이,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휴바.